관찰 카메라 24 방역 최전선에 가다. 확진자분이 나오셔서 상점이나 이런 데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기약 없는 코로나19와의 싸움. 철통 방역 사수 중인 코로나 신속 대응팀을 만났다. 관찰이 준비한 특별 눈호가 여기보다 더 좋은 데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호사는 없었다. 살아있는 맞다라 멋다라 여행 출발. 속사포 랩에 도전장을 내민 그녀. 눈으로 보는 목소리 수월을 아시나요? 우리가 몰랐던 수월 래퍼의 세계 잠시 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누구보다 발빠르고 생생하게 사각지대 없는 관찰의 시각, 렌즈 넘어 최고의 기동력, 관찰의 눈. 지금 씨님 확진이 방금 전에 되셔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막아야 한다. 확진자가 다녀가셨어요. 코로나 확진자분이 나오셔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눈 떼지 말고 끝까지 추적하라. 빨리 가까운 보건소 가셔가지고 검사 받으셔야 돼요. 확진자를 해결해야 된다. 빨리 연결한 피고인이나 공을 알려주셔야지.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 선 사람들. 현장에서 벌이는 사투를 관찰의 눈이 함께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이른 아침. 한마디 말도 없이 빠르게 환복하는 직원들. 물샐 틈 없이 온몸을 모두 싸맨 후 오늘의 작업이 시작된다.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 1번 요원 역시 방역복 착용 완료. 오늘의 작업은 확진자의 거주지 방역. 한 명은 뿌리고 한 명은 닦으며 그의 손이 닿았을 모든 곳을 신속 정확하게 소독한다. 주민들이 발견하고 혼란에 빠지기 전 모든 작업이 끝나야 한다. 치료를 위해 떠난 확진자의 보금자리. 양해를 구하고 내부 방역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었다. 인사되는 액체는 어떤 종류예요? 이런 거쿤이라는, 예. 거쿤이라는 성분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섞어있는 그런 약재거든요. 광범위한 소독약품 분사와 디테일한 살균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수시로 접촉하는 문 손잡이. 전등 스위치는 물론 확진자의 손이 닿은 모든 곳 약 10분 만에 소독 완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 묻었을지 모를 생활 폐기물까지 수거해야 비로소 방역 업무 종료. 수거한 폐기물은 안전을 위해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에 담아 3중으로 밀봉. 소독 후 소각된다. 업무를 끝낸 직원들은 완전 무장했던 방역복에서 탈출. 잠깐 새 땀이 흥건하다. 지금 방금 하신 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지금 확진자가 병원에서 이송 간 다음 확인이 되면 저희가 방역을 진행하거든요. 그 확진자가 발생된 건물에서 방역 대상은 뭐 같은 층의 어떤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방역 범위가? 주로 확진자 거주지랑 동선이랑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까지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로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과 강남역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자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타지역 확진자가 경유하는 경우도 많은 곳이다. 해서 서초구엔 코로나19 신속대응 TF팀이 신설. 지금
허진이님, 허진이 방금 전에 되셔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이고요. 보건소 비상대응 조직을 개편해서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TF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아, 서초구청 TF팀은요, 8월 24일 날 구성이 돼서 네. 24일 이전에 네. 코로나를 코로나 업무가 한 195명에 네. 한 427개소를 확진자들이 경유한 장소를 네. 저희가 처리를 다 완벽하게 하고요. 현재는 어제 발생한 거 오늘 처리하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저희 업무가 돌아갔습니다. 지금 확진자 기초 조사 및 1차 동선 파악 담당하는 심층 역학 조사반. 확진자 이동 경로 직접 확인하는 현장 역학 조사반. 이렇게 세도 있나요? 네, 그렇게 세도. 바이러스 확산 철통 수비하는 방역반. 코로나19 관련 민원 담당 맡은 상황 대응반까지. 자가격리 기간이 정확하게 언제일까요? 서벤져스 어셈블. 대응의 시작점 역학조사반. 확진자 기초조사 후 작성한 심층 역학조사서를 토대로 현장 조사에 나설 15개 조의 역학조사원 일정을 편성한다. 임무 전달받은 두 번째 히어로 역학조사원 임동현 즉시 활동 개시. 미션 성남시 확진자의 서초구 경유지 동선을 파악하라. 조사의 효율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2인 1조로 구성된 현장 역학조사원. 조사를 통해서 혹시 역학사람들 감염시키는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심층 역학조사서에 기록된 대로 확진자가 방문했는지 확인한 후 실내 동선까지 파악하기 위해 CCTV 분석에 착수. 역학조사에서 CCTV 분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 역학조사반은 CCTV에 특화된 전문직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49분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 접촉자 유무, 분단위 동선 기록은 필수. 4명이 오셨고 4명 중 두 분이 미착용, 레벨 타고 위로 올라가십니다. 남아타가 확진자가 건물로 들어온 순간부터 차를 타고 나가는 순간까지 철두철미하게 체크 완료. 모든 이동 동선은 즉시 공유가 원칙이다. 같은 시각 다른 팀. 평소에 청소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신 상태로 청소하시나 아니면 마스크를 벗으신 상태로 착용하시나요? 청소를 하시나요? 마스크. 보통 벗으시는 편? 네, 이제 이렇게 몸이 아프신 증상이 있으시면은 무조건 가능한 빨리 가까운 보건소 가셔가지고 검사 받으셔야 돼요. 역학 조사원들의 다음 출동지는 4명이 지금 다 왔어요. 확진자 두 사람. 마스크는 다 벗고 계시네. 확진자 201, 202, 203. 식당에서 확진자와 마스크 없이 접촉한 이를 특정하는 작업까지 완료. 보고 자료를 쭉 올리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갔던 거 며칠 전에. 아, 매일 이렇게 보고를 올리신다고 하는 통에? 네. 역학조사원들의 즉각 보고에 대응하는 이는 최영조 역학조사관.
예, 여기 확진자가 있고요. 예. 주변에 뭐 직원, 여기 직원 사장님인 것 같은데 다 마스크를 쓰셨고, 계산하는 분은 마스크를 쓸 때, 뭐 식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안 쓰게 되거든요. 예. 확진자랑 같이 식사한 일행은 이제 전부 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고 또 자가격리도 하셔야죠. 또 업무가 뭔가요? 코로나에 대해서? 네,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염원을 찾는 거예요. 이 확진자가 어디서부터 감염이 되는지를 찾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확진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감염이 생길 수 있는지, 예. 접촉한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마스크를 쓰셨거든요. 예. 보통 이렇게 둘 중에 한 명이 마스크를 쓰면 그래도 감염력이 좀 괜찮다고 봐서 접촉, 이 직원은 이제 검사 안 하시고 접촉자로 분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 마스크 쓰면 접촉자로 분류가 안 돼요? 예, 한 명이라도 쓰고 있으면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닐지라도 접촉자로 분류, 이 정도는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서초구 경유한 확진자 신속하게 역학조사 성공. 한 명 조사를 끝냈건만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역학조사원. 안녕하십니까. 그가 향한 곳은 대한민국 최초로 구축된 CCTV 종합 상황센터. 총 1,300개소에 3,700대가 넘는 카메라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곳이죠. 건물 안쪽에서 카메라를 통해 동선 추적을 한 다음 건물에 입점하기 전까지 그 중간에 있는 동선에 대해서 방범용 CCTV를 활용해서 그 빈칸들을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원이 이곳을 찾은 이유, 도보로 이동한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어, 저분 이분이라는 거죠? 그분? 예. 아, 저분이 오늘 분 그분 맞죠? 병원은?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역학조사 대상자, 도보로 서초구를 경유한 동작구 확진자. 저기, 저기 가는 쪽이네. 연습장 연습장. 예. 아, 지금 그 마스크 쓰신 거네요. 동선 움직이실 때는? 예. 여기네. 여기 그분이시네. 이야, 이렇게 보면 나중에 나올 때도 친구분 둘이랑 이렇게 가는 것까지 보여야 나올 때. 보통 이렇게 동선 확인하실 때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뭐예요? 체크하시는 부분이? 예. 확진자가 갔다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 지나서 한 요쯤이 바로 연습장이에요. 화면에선 잘려 있죠. 오후 3시 50분, 두 번째 확진자 1차 동선 확인한 시간. 지도와 CCTV를 대조한 후 곧바로 현장 투입. 확진자와 같은 경로로 이동 중 CCTV에서 확인한 연습실을 발견했다. 아니, 뭐 아무 감탄이 없냐? 깜깜한 계단 끝, 지하에 위치한 연습실. 다행히 문은 열려 있지만 조사에 응할 관계자가 부재 중인 상황. 여기 이 홀만 좀 빌려서 쓰고. 게다가 CCTV 역시 보이지 않는 상태. 환기 이런 거는 영 안 되게 되겠네. 이런 경우 면밀한 현장 조사와 꼼꼼한 기록이 최우선. 바로 그때.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분이 여기를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기적으로 연습하신 것 같고요. 지하에 들어왔더니 CCTV는 일단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이용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네네. 대충은 지금 월급 받으시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런 거 터지고 나면은 일이 사업이 망하는 거고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빨리 문제니까는 해결해야 된다. 그 알겠다 하고 연결하고 피해 보상에 대한 뭔가를 알려주셔야지. 최선을 다해서 옆으로 번지지 않게끔 하는 게 1번이고요. 일단 피해 보상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피해 보상 해드리는 방법은. 혹시 그
뒤에 이용하셨던 분들 정보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거 알뜰명 알뜰이 일하고 있어가지고. 네. 몇 시쯤? 몇 시쯤 전화 다시 드리면 될까요? 밤 10시쯤이요. 밤 10시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10시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민한 상황에 예상치 못한 난관이 찾아와도 역학 조사는 멈추지 않았다. 저기에 CCTV가 있네요. 엘리베이터 CCTV 확인 후 두 번째 경유지 병원 도착. 서초구청 왔어요. 환자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네. 확진자가 다녀가셨어요. 확진자 이분. 구청 CCTV를 통해 확인한 확진자의 인상착의와 병원 내부 CCTV 대조, 진료 시 마스크 착용 여부, 확진자의 초기 증상까지 일사천리로 확인 완료. 세 번째 경유지 약국. 여기. 네? 아, 저희요? 네, 손님이 계신 안에 CCTV가 있을까요? 없는데. 없으세요? 두 번째 난관 봉착. 약간 저지가시고 지금 하셨던 대로 2분 정도 머물리셨다고 추정되고. 네. 또 평소에 문은 열고 계셨고. 네. 하지만 돌발 상황에도 베테랑 역학조사원은 당황하지 않는다. 탐문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의 진술서를 받는 것이 1순위. 지금 이렇게 그 CCTV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진술서를 받습니다. 정황상 다녀간 것이 확실하다고 추정이 되고, 그리고 머무르셨는데 CCTV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진술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확진자가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미처 파악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역학조사원들. 그렇게 마지막 가게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분이 나오셔서 여기 다녀가셔서 9월 5일 날 다녀가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네. 자기가 진술한 신원들이 잘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확진자의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1차 심층 역학 조사서가 잘못된 걸까? 아니에요? 죄송해요. 예, 아니에요. 여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아, 저희 이제 심층 역학 조사서를 토대로 저희가 조사를, 현장 조사를 다니고 있는데, 기재된 내용이 이제 상호명 오른쪽에 이제 물음표가 적혀 있어서 그 업소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단계 카드 명세서 확인. 했을 때 이만 소모자에게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보는 당일 결제 명세서. 하지만 그 어디에도 확진자의 흔적은 없다. 당일 근무 직원은 확진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땐 심층 역학 조사반과 크로스 체크 실시. 그런데 이때 뭐 어떤 일? 아, 동작구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네, 저희 관내 동선이 아니라서. 네. 네, 저희는 이 지점은 지금 아니, 마치고 맞습니다. 다른 동선 이제 파악하러 가겠습니다. 아, 여기 아니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네, 아니고 지점이 동작구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떡해. 현장에서 맞는 돌발 상황, 이게 끝이 아니라고. 예전에 한 번은 그 저희가 이제 조사하러 갔었는데 업소에서 이미 조사 마치고 CCTV 전부 확인하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이제 강남역 근처였는데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다 마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아, 여기도 길만 건너면 동작구고 길만 건너면 관악구고요. 강남대로변도 길만 건너면 강남구예요. 그러다 보니
한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처럼. 예. 네. 이런 경우 헛갈릴 수 있습니다. 서초구 경유 확진자 연습실 제외 역학조사 완료. 이 일을 하면서 좀 뿌듯한 점을 느꼈을 때가 있을까요? 가장 처음에 뿌듯했던 경우는 제가 역학조사했던 결과가 우리 구민들에게 SMS로 첫 문자로 날아왔을 때 제가 한 그대로가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가장 뿌듯했었고요. 업무가 과중되고 나서 이게 후회하는 점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일단은 공무원으로서 뭐 업무가 주어지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회가 어려울수록 더 이제 공무원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다 이해하고 있고 하니까 힘들지만 아무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업무 중인 임동현 주무관. 현장 역학 조사는 끝났지만 그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원래 코로나 전담만 하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다른 일을 좀 하시네요. 아, 네. 저는 지역경제과 스마트 도시 서비스팀 직원입니다. 아, 원래요? 네. 그래서 원래 직원으로서 CCTV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무를 전담으로 빼주는 게 아니라 겸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네, 현재는 파견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는 시간에 업무를 하면서 업무 시간, 그러다 보니 이제 좀 과중한 경향도 좀 있고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뭐 차출 되면 보너스라든가 추가 수당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구청장님께 꼭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없어요. 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사명감 하나로 길을 나서는 이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영웅들을 관찰 카메라가 응원하겠습니다. 직업을 통한 진짜 삶의 현장. 직업은 관찰하고 사람은 고찰한다. 열정 자부심 넘버원 스토리 잡스. 지금까지 이런 랩만 봐왔다면 혹시 이런 그림은 어떠신지요? 입이 아닌 손을 쓰는 랩. 두 손과 표정만으로 노래한다. 그야말로 눈으로 보는 속사포 랩. 그녀만의 색으로 재탄생한 곡들은 이미 온라인 핫클립에 등극. 랩은 물론 리듬 타는 일이라면 못하는 게 없는 오늘의 주인공.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는 소울 래퍼 세계 커밍 순. 강렬한 비트에 랩이 쏟아지는 무대 앞. 파워풀한 손짓으로 좌중을 사로잡는 한 여성. 공연의 열기까지 두 손으로 전하는 수업 통역사가 화제의 중심에 섰다. 우리나라 여러 공연에도 점차 수호가 등장한 바. 문화의 중심에 선 수호. 그리고 수호 문화를 이끄는 오늘의 주인공 관찰하러 출발! 그녀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성동구 성수동의 한 작업실. 눈에 띄는 움직임 포착됐다면 요원이 출동하는 것이 인지상정. 6번 요원 남김없이 살펴보라. 어버. 똑똑 실례합니다. 보샷이 조명은 물론 전문 카메라까지. 여기 혹시 여신 탄생지인가요? 어떤 촬영인지 상황 살피려는데 한창 작업 중인 지연 씨. 자, 이제 요원이 나설 차례. 네, 안녕하세요. 두 손으로 감동을 전하는 수월 래퍼 지연 씨를 만났다.
소리 듣고 음성 언어 사용하는 청인이 입으로 노래 부른다면 소리 듣지 못하고 법정 공용어 수화 언어로 대화하는 농인은 두 손과 표정으로 노래 불러요. 여러 가수의 노래를 커버하며 농인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지연 씨. 수월래프의 일상 관찰이 시급하다. 새로운 곡 작업에 들어간 시각 오전 10시. 이거 시작부터 흥난다 흥나. 하나, 본격 녹화 시작 전 잠깐 캐릭터 소개 들어갑니다. 지연 씨는 엔딩 요정 유드래곤. 린다 지와 비룡도 인사 올려요. 그런데 소개 끝났는데도 여전히 서 있는 린다 지. 이 분위기 뭔가 잘못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보청기, 지영 씨 보청기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지연 씨 보청기 빌려서 보청기를 끼고 보청기 볼륨 조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좀 자주 있나요? 항상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저도 지금 처음 보고 있어요.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순 없지만 박자를 맞추기 위해선 꼭 필요한 보청기. 다행히 위기 넘기고 무사히 촬영 완료.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지만 계속해서 음악에 도전하는 지연 씨. 랩 전문 통역사가 따로 있을 정도로 공연 수어 통역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영미권과는 달리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수어 통역사가 등장하는 한국의 공연 문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문화생활에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는 농인으로서 수어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업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농인과 청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선 아주 중요한 작업이 필요하다. 수어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 느껴지는 이제 보고 느껴진 이제 농인 예술가들도 만나고 하면서 그곳의 예술 환경과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많이 차이나는 걸 봤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농민 청년들한테 지금 굉장히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하는 활동 자체가 기존에 없었던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기존에 없었던 이제 도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해질수록 더 많이 응원해주신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사실 그만큼 책임감도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꾸준히 가요 커버 콘텐츠를 제작하며 응원에 응답하는 그들. 그런데 가사를 그대로 수어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는 사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구조 바꾸고 가사 속 의미까지 쏙 담아 번역해요. 넘나 세심한 것. 수어 아티스트들이 머리 모아 번역한 노래는 영상 콘텐츠로 제작돼 SNS에 배포 중. 청인 여러분도 한 구절 한 구절 듣다 보면 수어도 쉽게 배울 수 있겠죠?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흥많은 아티스트들이 모여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중. 그런데 번역가 중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아, 모래 위 여기 랩부분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 도무지 워. 수어로 이게 발음으로 하면 네. 이제 노래 같은데 이제 수어로 표현할 때는 뭔가 약간 버퍼링. 버퍼링 걸린 느낌 비슷하니까. 네. 이상 빠져버린 너. 그렇다면 그들이 선택한 번역은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 도무지 워.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 도무지 워. 모래 위 펴펴펴 편지를 써 밀물이 밀려와 도무지 워. 한 가지 더 알려 드립니다. 너와 내 기억은 정적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정적 눈에 보이는 언어 이거 참 매력 있네요. 가요 번역 수어 콘텐츠 제작은 물론 농인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는 수어 뮤지컬 연출도 맡은 래퍼 지연씨. 이들의 도전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그동안 했었던 공연을 초청해 주시면 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다 못하게 됐잖아요. 저희가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조금 이제 바꿔가면서 그런 콜라보 작업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인보다 훨씬 많이 연습해도 실수를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 그래서 그녀는 매일같이 음악에 빠져 연습한다고 한다. 그 결과는? 수월엔만 잘하는 줄 알았다면 그 생각 싹 바꿔드릴게요. 힙합은 물론 스트릿댄스 성녀. 뮤지컬 안무의 방송 댄스까지 못 추는 춤이 없다. 오늘 제대로 끼 판출하시네요. 와우. 체크라. 지연 씨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라다. 길었던 하루, 이제 퇴근에 쉬나 했는데 아직도 휴게실 지키는 아티스트들. 그때 누군가 은밀히 그들에게 접근하는데 안녕하세요. 휴게실에 나타난 낯선 인물은 누구? 그를 보자마자 격렬히 인사하는 아티스트들. 그렇게 반가워요. 몰래 온 손님의 정체는 래퍼 허클베리피. 국내 힙합계의 프리스타일 랩으론 따라올 자 없는 래퍼이자 단독 공연하는 족족 매진행렬 이어가는 인기 래퍼 허클베리피를 소개해요. Nice to meet you. 그가 소속된 그룹 피노다인의 곡을 지연씨가 커버한 바. 오늘 함께 합을 맞춰보고자 관찰 카메라를 방문해 주셨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영상 처음 봤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귀가 불편하신 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거라 완전 무슨 좀
불가능한 일을 한 느낌. 안녕 오늘도 같은 자리 버스 창가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그렇게 열심히 연습한 곡 우리가 안 볼 수 없겠죠? 관찰이 준비한 스페셜 무대 지현 씨 준비됐나요? 저 별 뜻 없어 솔직히 말하면 취한 척은 연극이었어 다만 진짜로 피곤해서 그래 너 왜 그렇게 야게만 해서 그래 방을 잡는가 잠을 자는가 방을 잡는가 잠을 자는가 방을 잡는가 잠을 자는가 날 것만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아니야 사실 잘 몰라 왜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날 볼까 Baby 내 맘 알잖아 소는 내 맘과는 달라 두 분 콜라보 앨범 기대해요. 래퍼 허클베리피와 수어 래퍼 지현 씨가 만나 특별한 교감을 나눈 오늘. 이런 게 예술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어색한 그런 공기나 이런 것도 음악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막 제 단독 공연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네.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네.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 더 넓은 무대에 오를 수호 래퍼 지현 씨를 응원하며 스토리 잡스 관찰 종료.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예. 관찰이 찾은 최고의 맛. 세상 둘도 없을 천상의 요리. 인생의 참맛을 선사할 대한민국 먹방 여행.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높아진 하늘만큼이나 핫해진 키워드가 있었으니 바로 일몰과 야경. 요즘 하늘이 그렇게 예쁘다대.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환상적 일몰 찾으러 고고. 넘실거리는 바다가 기다리는 낭만왕구 목포. 목포 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명당 중의 명당이 오늘의 첫 번째 관찰 구역이다. 그곳에 떴다 먹방 요원. 이미 초장부터 낭만 감성 느낌 좋다. 저희 채널의 관찰 카메라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뷰 맛집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아요. 지금 가서 보면 돼요? 지금은 안 되고요. 8시 반이에요. 시간 접수 완료. 잠깐의 짬도 그냥 보낼 수 없다. 주변을 살펴보면서 일단 낮의 목포 먼저 탐색. 손님들 줄지어 올라가는 위층 그곳에 관찰감이 있으리였다. 어디 보자. 와우! Unbelievable! 이것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낭만 일몰이자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입을 쩍 벌리게 되는 붉은 노을. 남는 건 사진뿐이디야. 이 심전심 카메라 들고 풍경을 남기는 손님들. 뭐 세 분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네. 노을이 너무 예뻐서요. 여기보다 더 좋은데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여기보다 더 좋은데 없을 것 같아요. 왜 찍으셨어요? 목포 대교 노을과 함께라면 내 손이 금손 여기가 금나. 서울거리랑 달달은 이렇게 가보는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먹고 이 앞바다를 보면 정말 그 마음이 푹 트이면서 내가 목포에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죠. 에따 그렇소이. 나도 목포 살고 싶지라. 배꼽식의 열리라는 시간 오후 6시 54분. 해물 삼합으로 주세요. 손님들마다 하나같이 주문하는 인기 메뉴 해물 삼합. 됐다. 근데 이것이 저 우리가 알던 삼합 맞소? 비주얼이 대박. 오, 벌써 친구요. 우리 이제 나이 말 그대로 삼합이 아니라 한 5합 되구만. 5합 맛집 정답 마지막 김치. 아, 새우깔. 아, 아, 맛있겠다. 삼합인지 오합인지 세어보면 답 나와요. 각종 채소 위에 68을 겨냥한 삼겹살 얹고 싱싱한 해산물 데코 추가. 화룡점정 산낙지까지 알고 보니 17합. 화끈하게 10분만 끓여주면 특제 양념과 재료 맛 어우러진 해물 삼합 완성. 맛있음 주의. 경고 무시하고 젓가락들 소감 두 발 없이 엄지 척. 아우 저기 먹지만 말고 한마디 부탁해요. 맛이 어떤데요? 죽이지라. 해물 삼합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해물 삼합은 낙지 넣고 이거 계피 삼겹살 있어요. 이거 김치가 꼭 들어가야 돼. 김치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취향대로 만드는 DIY 해물 삼합. 낙지 한 마리 먹으면 먹고 힘이 나서 벌떡 일어나고 다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그 맛의 비법 찾아 주방으로 고! 맛있는 음식의 기본은 역시 싱싱한 재료인 법이지요. 가리비 종류나 이런 백합 종류는 따로 그 계절에 따라서 좀 신선도가 좋은 거. 신선이 좋을 때 그때 좀 넣고 그럽니다. 365일 낙지만큼은 항상 이 삼합에다가 고정입니다. 신선하지 않은 재료는 손님이 먼저 안다. 산 낙지는 더 신경 써서 고른다고.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에따 그놈 참 실하죠. 특히 칼이 아주 뭐 한없이 늘어나는 이것이 오리지널이죠. 사장님의 자부심까지 야하게 얹으면 해물 삼합 완성. 아유 해물 삼합 먹느라 해 다지겠다 하는 걱정은 금물. 맛있게 먹다 보면은 새로운 볼거리가 눈앞에 쫙. 목포 구경으로 꼽히는 목포대교 일몰. 황홀한 낙조 지나가면 화려한 조명이 다리를 감싸요. 우와! 오, 살아있는 거 이대로 넣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살아있네. 오, 살아있다. 오. 그 시기 살아있는 그 맛 어떤지 말 좀 해주시오. 저기요. 와. 눈으로는 이제 목포대교와 이 풍경을 보면서 코로는 이 냄새를 맡고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그리고 맛은 김치와 함께 어울러지는 이 새 이 진짜 뭐라 말을 표현을 못하겠는데 삼위일체? 네, 아 진짜 맛있네요. 진짜 목포에서 이런 곳이 또 있었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다녔잖아요. 네, 근데 잠시 좀 뭐라 그럴까? 코로나에서 약간 한순간 벗어난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멋과 맛 다 잡은 해물 삼합 한상. 자매품 제주도 물 건너온 딱새우 회도 있어요. 우리 저 요원들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4번 요원의 첫 젓가락이 향한 곳 역시나 낙지예요. 눈 돌아가는구만. 아, 진짜 매요?
주랑 같이 먹어야지 뭐라고 하지 맛이 배가 되는 그런 느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밥이랑 먹어도 어울릴 것 같아요. 밥 반찬으로 그냥 고기랑 김치랑 낙지랑 있으니까. 다음 관찰비해 서해안 고속도로 쭉쭉 달려 충청남도 당진시 도착. 서해대교 맞은편 바다 위 섬처럼 보이는 이곳. 날 좋은 요즘 같은 때에는 3층 루프톱에 앉아도 굿. 날씨가 아쉬워도 걱정 말아요. 탁 트인 통창 유리로 시원한 뷰 만끽 가능. 아직 모자라다 싶은 분들 따라와. 조금만 걸으면 펼쳐지는 서해 뷰. 연인끼리 와도 좋고 친구 가족에게도 강력 추천해요. 이런 뷰와 함께라면 어떻게 찍어도 인생샷. 약간 탑 트여요 마음. 등교에 왔을 때 차가 막히거나 하면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도시야. 잠시만 안녕. 하지만 우리는 먹방 요원들. 풍경에만 만족할 수 없는 법. 거침없이 내부로 돌진하라 3번. 인테리어 고급진데다 통창 넘어 풍경 좋으니 실내 곳곳이 인생샷 스폿. 거기에 눈 돌리면 보이는 약 20여 종의 빵까지. 한데 빵순인 행복해요. 탐색전은 이제 끝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나들이 장착 카메라랑 프로그램 나왔는데요. 네네. 혹시 여기가 서해안 뷰 맛집이라서 왔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출과 일몰을 함께 할 수 있고요. 측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네, 언제든지 멋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게 주변을 둘러보니, 푸른 건 들판이요, 파란 건 바다로다. 파릇하고 푸릇한 그 너머로, 한눈에 들어오는 행담도와 서해대교. 3층 계단을 오르면 힘든 건 잠깐. 이곳이 바로 서해대교 관찰 명당. 하지만 여기에 만족 마시라. 여기는 해질 때 일몰이 이제 그때 제일 예뻐요. 이미 목포에서 격하게 겪어본 바. 요원들 놀면 뭐하니 손님 입맛 관찰 들어가요. 피자에 이어 줄줄이 서빙되는 양식. 이곳 메뉴가 참 다양하다. 이 스테이크로 말할 것 같으면 한나절 숙성 거친 후 고기 맛도할 마니레이드 작업 거쳐 또다시 한나절 숙성 거친 몸. 화끈하게 겉면부터 익혀줘요. 육즙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불타오르네. 그때 느닷없이 시작된 불쇼. 아유, 그러다 고기 홀랑 탈라. 불 공격 다음 기름 공격까지. 저나 향신료의 향을 배게 해서 좀 더 풍부하고 촉촉한 고기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양식계의 자존심 피자도 레시피 공개해요. 직접 반죽한 도우표 후끈후끈 300도 오븐에 3분간 구워낸 후 각종 토핑 빠르게 얹어주면 루꼴라 피자 뚝딱 완성. 참 쉽죠. 아, 식기 전에 드세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피자도 입맛 따라 골라 드세요.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모든 걸 포기해도 될 맛이다. 확 트인 곳에도 먹으니까 좀 뭔가 맛있고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입맛 탐색 마무리될 무렵 마침 타이밍 맞춰 일몰 시작.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노을을 즐기는 손님들. 여기가 노을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고 있었어요. 여기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이게 끝인 줄 알았다면 오산이죠. 전반전 종료 2라운드 들어갑니다. 나무마다 조형물마다 알록달록 준비된 조명 턴온. 어머, 벌써 크리스마스 느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It's showtime! 관객 반응 좋고 노을 지는 바다에 있던 반짝섬 잠시 감상하셔도 좋습니다. 낮보다 더 화려한 정원. 야경까지 야무지게 준비했으니 일몰 한 발 늦은 손님들도 노을을 놓쳤다고 아쉬워 마시길.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야경 맛집 소식에 뛰쳐나온 손님들. 관찰 종료 시각 임박했건만 요원만 그러나 열정적인 촬영 열정 카메라는 쉴 줄을 모른다. 예쁘다. 왜 그렇게 사진 열심히 찍으세요? 예쁜 거 하나 건지려고. 아, 이거 그거 하시는구나. 낙첩봐. 지금 춥지 않으니까 밖에서 사진 찍으니까 너무 좋아요. 화려한 조명이 켜지니 손님들 얼굴에도 환한 웃음이 가득. 소중한 이들과의 추억 한 장 추가요. 밤 9시 29분 마감 임박 시간. 고생 많았던 먹방 요원들을 위한 시간. 어쩐지 근데 저희 센치해 보인다 요원들. 가을 타는 거야? 그런 거야? 최근에 일단 뭔가 스트레스들이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일단 눈으로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먹방 끈 긴 요원 한 입.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3번 요원. 그래서 맛이 어떻다고? 투자해서 건강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뷰는 진짜 고급의 맛입니다. 저는 여기 뷰포인트 맛집 인정합니다.